강강기 10장 10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암몬 자손과 필리스타인들로부터 구해내지 아니하였느냐 시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마온인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었노라.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해내게 하라 하시니라. 예,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재판관계 전체를 통하여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법칙이 뭐예요? 인간 쇠락의 법칙. 인간은 점점 나아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추락한다는 것이 인간들의 이 재판관계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법칙입니다. 여기 10장 6절, 그 위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조선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필리스타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리며 그를 섬기지 아니한지라. 이게 배교의 단계로 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회개의 단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회개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교를 일삼다가 늘 그들은 압제와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용서하고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일반적인 현대인들이 생각한다면 뭐예요? 그래,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래 괜찮다 내가 너 다 용서해 줄게 그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반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아마 다 괜찮다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13절 14절 보세요.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라. 너희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한테 저 환난 때 구해달라고 지금 그래봐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죄를 져도 사랑하는 그런 거 없다 그 얘기죠.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거짓말을 교회 위에다 붙여놓고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께 구하오니 오늘만은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하고 그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를 섬기니 주의 혼이 이스라엘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오늘만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구해줘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겠어요. 오늘만이라도 좀 구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절히 얘기하니까 주님이 어때요? 주님의 혼이 이스라엘의 비참하로 인해 슬퍼하시니라. 회개에 약하신 분이에요. 또 죄의 자백에 약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막 반역하고 배교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고 했는데도 안 하면 야 필요 없다 너하고는 상관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너 네가 그래도 안 속는다 또 그럴 거니까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막 슬퍼하고 막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슬퍼하시더라 그 얘기죠. 주님이 슬퍼하시더라.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또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슬럼프에 빠졌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간곡히 이제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겠습니까? 또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주님은 그냥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면에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이. 자, 그래서 회개에 약하신 주님이라 그러죠. 죄 자백이나.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에게 주님 멋대로 행하시라고. 자, 이스라엘이 주님이 좋을 대로 행하시라는 건 뭐예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 테니까 주님 하여튼 주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주님의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죠. 꽉딱하면 우상들을 섬기는데 돌아올 때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쫙 엎드려요. 아주 쫙 엎드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벌이라도 받을 테니까 주님 좀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 저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끈질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 주님은 끈질긴 기도에 약하시다.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에 흔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당장 여러분의 기도 드리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복주기를 원하시죠. 안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고 얘기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만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잘해 주려고 하시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뭐 이 죄가 제거됐는데 이제 매일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관해서는 죄의 자백이 필요하다고 얘기죠. 죄의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한 후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들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자백 없이는 기도의 상달이 되지 않는다. 죄의 자백이 없으면 기도의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 선지자를 죽이며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막 해주시려고 그러고 주님은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잘해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치 않는 것이.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잘 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아신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에요. 복을 받는 길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아무리 해도 말이죠. 자꾸 피하는 거야. 떠나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기 17절 보세요. 17절 18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을 진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페에 진쳤더라. 이제 암몬은 길르앗에 이스라엘은 미스페에 이렇게 서로 이제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18절에 길르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암몬 자손과 대적하여 먼저 싸울 자가 누구인가? 그가 모든 길르앗 거민을 다스릴 우두머리가 되리라 하더라. 이스라엘인들이 싸우려고 지금 함께 미스페에 모여 있지만 그들에게 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 올라가요. 의견이 다 틀려. 그리고 강력하게 그것을 제재하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전쟁에는 그 장군이 필요하다고 얘기죠.
그럼 어떻게 싸우고, 만약에 장군이 없고 지도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자기 싸울 대로 싸우겠죠. 통합이 안 돼서 힘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군대를 이끌어갈 전쟁터로 나갈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그러한 일,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자가 되어야 되니 구원자가. 재판관들은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구원시키는 희생을 하고 자기가. 여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아홉 번째 재판관 입다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봐요. 그때 길르앗신 입다는 힘센 용사였고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에도 아들들을 낳았더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타국 여인의 아들임이라 한지라.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 땅에 거하니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나가더라. 자, 지금 이제 입다가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 여기서도 아비멜렉과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뭐 조폭 두목, 두목격이죠. 근데 이 입다는 뭐예요? 힘센 용사라고, 힘센 용사. 힘센 용사. 전쟁에서 아주 용맹스러운 그러한 용사였다고 얘기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혈통이 나빠. 혈통이. 뭐냐면 창녀의 아들이에요. 창녀의 아들. 그러니까 입다는 이제 길르앗인이죠. 길르앗. 길르앗 땅이 바로 길르앗의 이름을 따 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길르앗은 뭐예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있었죠. 그 이집트에서 난 아들 므낫세. 그 아들의 손자의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땅은 바로 그 므낫세 손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의 손자인 길르앗은 어디 기거했습니까? 요단 동편에 정착을 했어요. 오른쪽에 정착을 했죠. 그래서 입다의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인데 동명이인이죠. 예, 유명한 선조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뭐 아브라함 있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 나 이거 이제 아브라함 이름을 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입다의 아버지도 길르앗이라는 이름인데 그 원래 길르앗은 아니라고 얘기죠. 이제 동명이인이에요. 말하자면 입다의 아버지는 창녀와 놀아났죠. 그러다가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만 데려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길르앗의 아내에게서 난 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성장하자 입다를 쫓아낸 것이에요. 왜 쫓아냈겠어요? 거기 있다가 입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죠. 여기서 타국여인이란 단어 나옵니다. 이게 잠언에 보면 타국여인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잠언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창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창녀가 나오죠. 누구예요? 바빌론. 즉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죠. 그래서 입다는 그 형제들을 피해서 이제 가는데 만약에 거기 남아있으면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톱 땅으로, 톱이란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톱 땅은 길르앗의 외곽 지역 맨 북쪽인데 시리아와 암몬의 경계에 있는 그러한 아주 외진 곳이죠.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고 그랬죠. 예. 여기 9장 4절에 보면 아비멜렉에게도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야?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경박한 사람들이 따랐는데 차이가 있어요. 아비멜렉은 뭐예요? 이거는 돈을 보고 모여든 사람이에요. 돈을 주고 고용한 그러한 폭력배들이에요. 거기 아비멜렉은. 그런데 여기 입다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지만 입다가 워낙에 용맹스러우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입다를 따른 사람들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이제 거부당해 버렸죠. 그래서 혼외자이기 때문에 그 비난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로 너희는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의 아비의 일을 행하는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님께 얘기하면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너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음행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처녀가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뭐 알아야죠.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구약 시대 때부터 다 이제 처녀가 잉태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내용 같은 모든 내용 기타 여러 곳에서 다 예언하셨는데 이 성경을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행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입다가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있다 어떻게 십자에 달려 죽으셨죠?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다는 세상적으로 아주 쓸모없는 인간들을 이렇게 다 받아줬어요. 허영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었다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땠어요? 육신적이요, 어리석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우리 자신의 과거라든지 내 성격이라든지 내 이런 것들 자신은 자신이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말이죠. 엄밀하게 판단해 보면 자신의 단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특히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점 많고 육신적이고 교만스럽고 자존심 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복음과 진리를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 얘기죠. 대단하죠?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려움이 너무 많고 마귀의 공격이 많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어려움들이 많은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 주님이 이 땅에서도 쉬게 해주시겠다.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누구를 신뢰하면? 주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 땅에서도 어려움 당하면 쉬게 해주고, 피할 길 마련해주고, 막아주시고, 우리 생사복을 관장하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좋은 곳에 가서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곳에 영원히 아름다운 장소에 살도록 해요. 이거는 말이죠. 대단한 복이죠. 우리 뭐 한 게 뭐 있어요. 별로.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엄청 고생하는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을 생각하면 나는 이건 조족지혈이야. 조족지혈. 세 발의 피란 말이죠. 세 발의 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입에조차 꺼낼 필요 없고 생각조차 할 필요 없는 거죠.
주님께 은혜를 갚으려면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대단한 신분,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닥칠 그 좋은 일들은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뭐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건, 그걸로 하나로 인해서. 그리고 주님을 신뢰했더니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였더니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벌겠어요? 얼마나 벌겠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러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많이 있죠. 미국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하죠. 물론 그 사람들이 뭐 고생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재산은 비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에요. 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재산이 많든 적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 하나님께서 주신 죄의 저주, 죄로 인한 저주가 말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매일 불평불만 나는 거. 아이고,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저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지? 우리 남편은 왜 저 다른 사람 남편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 우리 아내는 왜 저렇게 현명한 여자가 아니지? 다른 여자는 참 별의별 여자도 다 있던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인생은 너무 짧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열심히 죽어라 하고 막 열심히 일해서 집도 장만하고 뭐 재산도 좀 통장에 모으고 주식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그냥 한 1년간 시름시름 할더니 죽어버린다. 그럼 물론 아들들이나 자녀들이 갔겠죠. 못 가지면 다른 사람이 뺏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열심히 고생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재벌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원했던 걸 이루지 못하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아, 내가 그렇게 좀 만약에 이런 줄 알았다면 내가 참 다시 산다면 내가 좀 가볍게 살아볼 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볍게 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른 진리에 서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일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받아서 주님 오실 날까지 잘 믿음을 견지하는 그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원래 정답은 말이죠. 사람들이 싫어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한다는 거 잘 아시죠? 요즘 하도 많아서 매스컴을 통하여 뭐 여러 사람들은 입을 통하여 뭐 다리 건강하려면 어떻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고 뭐 눈알을 굴리고 다리를 두드리고 뭐 어디를 걷고 운동하고 안 되잖아요. 그게 잘. 그럼 왜 병들어 전부?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병드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막 자존심 부리고 자신의 뭐가 하나 약점이 드러나거나 남이 뭘 알면 막 분노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이죠. 아, 약점 알아버리면 뭐해요? 아무 의미 없지.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특히 서울 사람들은 더해. 경쟁이 심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말이죠. 강남에 사는 사람은 강남에서 다른 데로 이사가면 인간 사회에서 추락하는 줄 알아. 또 서울 주변이나 뭐 이런 경기도 일대에서 뭐 하면 사람이 다 뭐 그냥 큰 인생의 종말이 오는 줄 알아. 그래서 본사가 서울에 있고 말이죠. 큰 대기업이. 저 지방이나 무슨 뭐 우리 하다못해 청주나 무슨 대구나 아니면 무슨 뭐 이 목포나 이런 데 가서 근무하면 인생 종말이 온 것으로 생각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야, 인생 끝났다. 좌천했다. 시골로 몰려. 머리 좋은 사람들 다 그런 데 가서 공기 맑고 봉고분 같으면서
여유 있게 살고 가는데 훨씬 더 똑똑해. 내가 볼 때는. 그 매형구대기 산 산다, 그 얘기죠. 평당 10억씩 가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 살았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 정신병자라고 해요. 차 타고 들어가면 말이죠. 야, 왜 매일 이렇게 2시간, 3시간 차 안에서 매연 먹어가면서 출근하나? 퇴근대도 그러고. 야, 이 사람들 인생 너무 잘못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아, 너는 그런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이니까. 야, 옛말을 봐라.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 나서 서울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전부 서울로 모이는 거야. 이게 말이죠.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 저 무슨 세브란스 병원이나 무슨 뭐 서울대 병원 같은 게 왜 지방에는 없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왜 서울로 다 기어 올라가서 치료받냐? 왜 그렇게 양성 안 했냐? 이게 위정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에요. 제가 행정학 할 때가 지금 벌써 한 3, 40년 전, 40년 이상이 넘었는데 그때 한 게 뭐냐면 지방 분권화예요. 지방자치. 지방을 활성화시켜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수도권이나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나 치우면서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외곽에 살면서 서울로 출근해가지고 쓰레기 다 남겨놓으면 말이죠. 밤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 치우고 다음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외곽에 있는 사람이 와서 출근해서 딱 즐기고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돈 벌고 또 나가면 쓰레기 서울에다 버리고 가면 그 많은 쓰레기 다 치우고. 난지도, 지금은 무슨 난지도가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줬지만요. 또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었지만 산더미야, 산더미. 그 많은 몇천만 명이 쓰레기 나는 거 말이죠. 이야, 인간이 있는 곳엔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쓰레기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기절할 정도야. 하루 양이 말이죠. 배출하는 쓰레기 양.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아주 고정되어 있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늘나라, 너희 이제 조금 있으면 대환란이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 머리가. 왜 그럴까요?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 때문에. 이게 머리가 풀리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들림 받으면 이게 확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매일 답답한 거 있잖아요. 아, 그 이름이 뭐더라? 아유,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게 싹 없어진다, 그 얘기죠. 너무 시원한 거야, 다 알고. 너무 시원한 거지. 눈에 안 보이는 거, 아유, 안경 껴야 되네. 이런 게 없어. 다 잘 보이고 말이죠. 원래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은 거지. 사탄과 결탁해가지고 말이죠. 그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1절에, 저기, 11장, 보십니다. 11장 4절에 보면, 시간이 흐르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더라. 그리하여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니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서 입다를 불러 오려고 가서 그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노라 하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제 고난에 처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다시 돌이켰으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 길르앗 온 거민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입다가 길르앗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자 나를 고향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더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을 다스릴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더라. 입다가 미스페에서 주 앞에 그의 모든 말을 아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입다가 쫓겨났는데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암몬과의 전쟁을 지휘해 줄 것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입다가 아, 너희가 나를 쫓아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이런 무슨 증오의 문제보다 앞서겠죠? 잘못하면 자기들이 적군이 쳐들어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믿고 자식고 필요 없다. 전쟁하는 데 있어서.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형제들이 기아로 고통당하기 겪기까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들은 나중에 어때요? 그들의 요셉에게 절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 까닭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 이랬는데 다 도움을 줬는데 오히려 까닭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증오는 적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대환란까지 가는 거야. 유대인들은 대환란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게 됐죠. 구원받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대환란 때 울부짖을 거예요. 주님께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것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똑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야, 너 필요 없어. 입다. 넌 혼의 자식이니까 너 가라. 넌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달라. 우리의 장군이 되달라. 지금 막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이죠. 네가 있어야 된다. 용맹한 용사 당신이 있어야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는 주님 살려달라고 말이죠. 어서 왕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셀라 하면서 말이죠. 막 부르짖는 것이죠.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지금 주기도문을 지금 시대 사람들이 계속 달달달달달 교회에서 암송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데 계속해서 떠들고 맨날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 안 해? 그 이단인데 사도신경 안 해? 그 왜 그러지? 이유도 모르고 말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게 됐죠.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렵다. 주님께서 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여기. 그때는 절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한다. 그 얘기죠. 이제 반 죽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다 씨를 말려버릴 정도가 딱 돼야 얘네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또 주님을 찾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막 병들고 죽어가고 고통이 심하고 그래도 모든 것의 해결자인 주님을 찾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 제가 여기 성황길과 지하상가 앞에서 설교할 때 보면 그 노인네들이 자전거 끌고 가고 막 몸이 아파서 억지로 타지도 못하고 끌고 가면서도 저 막 이를 받아서 깔고 가는 거예요. 옆에서. 아,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래야지. 나 같으면 바로 하겠는데.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네. 입다는 말이죠. 길르앗 장로들의 진정성을 의심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예? 여러분 회사 같은 데나 근무하는 데 있어 사람이 실수라는 게 사람은 있어요. 근데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버린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건 실격이야 무조건. 자신이 맡은 일에 관해서 또 하는 일에 관해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상대 안 해요 다 세상에서. 그게 일의 수준이에요. 일의 수준. 그런 일을 계속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은 세상에서 멋대로 굴러다니는 거예요. 예의도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영접하고 하나님도 우습게 봐버려. 그러나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또 시간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탁탁탁탁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려면 힘들죠. 여러분, 노숙자가 왜 노숙자 되는 줄 아세요? 귀찮으니까, 모든 게. 사실은 그게 더 편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일 안 하고 그냥 가서 가면 뭐 저기 가서 밥 주고 하면 아무 데 가서 눕고 하고 그러면 누가 나한테 참견을 해, 뭐라고 뭘 지시를 해. 뭐 여러 가지 갈등을 가져 애들 학교 보내는데 뭐 신경 써. 반찬을 뭐 할까 신경 써. 그냥 그러고 사는 거거든요. 믿음은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견제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부지런해야죠. 그리고 뭔가 그 하나님께 사신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탁탁탁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러지 않고는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에서도 환영 못 받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교회도 마찬가지. 다 사람의 사는 것은 똑같아요, 어디나. 나중에 천년왕국이나 영원세계도 다 똑같아요, 생각이나. 이게 무슨 뭐 사람이 구조가 뭐 좀 바뀌지만, 그 자체는 원래 본성은 다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원래 본성은 안 그랬는데 변질된 거거든요. 그것이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로들은 뭐예요? 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증인들은 왜 삽니까?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당신과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증인이면 이건 골치 아픈 거. 만약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는데 그걸 안 지킨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증인. 그러니까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제는. 너를 왕으로 내가, 재판관으로 우리가, 우리의 장군으로 삼을 테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죠. 그래서 일종의 선서 추임을 미스펫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입단은 미스펫에서 주 앞에 그의 모든 말을 아뢰니라. 참, 뭐예요? 자기 각오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각오를 주님께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 이제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 뒤에 나와요. 만약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주님께서 나를 승리로 이끄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게 필요해요.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고 어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해주셔요. 우리의 마음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나를 바꿔주세요. 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좀 해주세요. 주님, 좀 믿음이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잘 안 되는데요. 해주세요. 매달려야죠. 매달려. 그런 것을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절대로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게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제가 잘못 보거나 듣거나 잘못 판단하면 저에게 바른 판단을 주세요 하고 매달려야죠, 주님께.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입다가 전쟁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이 나가는데 누구를 앞세워야겠어요? 전쟁의 귀재이시고 전쟁의 전사이신 주님을 앞세워야죠. 주님께 교제해야죠.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지. 주님, 제가 지금 전쟁에 나면 주님의 백성을 데리고 암몬 자손과 지금 싸우려 나가,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면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각오를 하는 게 미스펫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미스펫은 뭡니까? 사무엘이 40년간 재판하던 것이죠. 베델과 길갈 미스펫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재판하던 그러한 장소예요.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또 의미가 많이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입다가 취임선서를 거기서 하는 것이에요.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결전을 하는데 각오를 하고 나가야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이런 역사로 보고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갈 때는 뭐 칼을 차고 밤에 뭐 그때 무슨 신을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달을 보고 말이죠. 시를 풀면서 그게 뭐예요? 자기 각오를 얘기하고. 주님,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각오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절대로. 왜? 세상에게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모든 것이 잘 안 되면 또 힘들면 무릎을 탁 꿇고 주님에게 매달려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으로 매달리다 보면 30분도 하고 1시간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하고 엄청나게 친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막 가르쳐 주세요. 자기 삶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양심에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그게 든든한 것이에요. 전쟁이 두렵지 않아요. 아셨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